인천공항에 전성기가 있었나 로컬 리카. 네, 안녕하십니까. 로컬 리카 진행을 맡은 저는 김포의 락 애호가 탁재영 PD고요. 저는 큐레이터 고교표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정말 과연 인천에 우리가 어떤 음악의 전성기가 존재했는가, 인천 음악의 레전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 옆에 계신 분은 무정주 선생님이시고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무정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옆에 저 계신 분은 약간 표정이 없고 좀 웃으세요. 저 원래 카메라 들을 때는 이래요. 안녕하세요. 드러머 이민호라고 합니다. 이라. 네.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다큐를 보다 보니까, 제가 다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, 미국에는 그 60년대 그 중반 이후에 해서 이제 60년대 말까지가 천문학의 전성기였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천문학. 네네. 별 보는 거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달 착륙을 했잖아요. 네. 아~ 그 일반인들까지도 이 천문학의 어떤 열풍에 휩싸여서 그때 그 천문학 관련 막 강의 같은 게, 강연 같은 게 막 넘쳐나고, 그거 하나만 뭐 개설을 하면은 대학의 가장 큰 강의실이 막 꽉꽉 차고 그랬는데,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계신 천문학자님 말씀하시는데, 한국은 천문학의 전성기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. 미국은 이미 60년대 끝났는데. 그와 비슷한 것이었던 그 인천 음악의 어떤 전성기 아닌가. 인천 음악의 과연 전성기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온 적이라도 있는가? 네네. 아니 그렇게 해서 미국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따진다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서, 네, 그렇게 따지면 안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. 네네. 우리 관점에서 보면 왔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네네네. 그 부분은 뭐 차차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네. 뭐 제가 오늘 딱히 뭘 따지려고 하는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오늘의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국휴님의 그 전시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. 아, 예. 사실 이게 비욘드 레코드라고 2016년에 있었던 전시예요. 근데 저도 하도 여기 인천 이사와서 하도 인천 사람들이 인천 음악 짱이다, 인천 최고다, 막 대박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입으로만 떠들어서. 네.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인천 분들 아닙니까? 그렇죠. 인천 분들이. 인천 분들에서 이게 다 말로만 떠들어서 이게 진짠가 그거 확인하려고 제가 다 이렇게 묻고 울어서 이분들을 뵙게 됐고, 이분들한테서 이제 그 전성기가 약간 있었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. 이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이제 루비레코드의 이 대표님께서 이 콘텐츠를 계속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인천 음악에 관한 걸 좀 쌓아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. 네. 네. 자,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부터 해서 좀 차근차근 좀 알아가 볼까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역시 이제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가장 또 어울리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우정주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 호칭이 되게 애매해요. 네네. 선생님이라고 우정주 그 씨라고 하겠습니다. 예, 예. 편의사인데 우리 정주 씨, 네, 네. 민우 씨. 네, 근데 헤비메탈이 정말 한동안 인천을 풍미했었잖아요. 네, 그 씬의 또 중심에 계셨던 두 분이십니다. 네.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래도 좀 모르는 우리 시청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저는 이제 사하라 밴드 활동을 했었고요. 86년도에 결성을 해서 87년도부터 이제 공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93년도쯤에 이제 그 옴니버스 앨범 하고 고해 1집 앨범 하고 2집 앨범은 뭐 제가 안 하고 이제 따로 뭐 다른 친구가 했는데, 2집까지 활동을 했던 밴드예요, 사하라는. 그래서 아마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던 밴드고 인천의 중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밴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저는 사하라는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, 그래도. 네. 네, 그리고 우리 민우님. 네. 네. 저 뭐 했는지? 기억이 잘 안 나죠? 안 나. 저는 아웃사이더스라는 팀으로 이제 저 음악 시작을 한 건데, 네네. 제가 이때는 막내였어요. 막내여서 사실은 잘
가물가물. 저는 이 아웃사이더스를 시작해서 뭐랬지 내가? 노지가드 뭐 블루머치라는 팀. 네네네. 네, 이게 이따 뭐 이 자켓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 팀도 했었고요. 그렇게 하다가 저는 30대 되기 직전에 서울로 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거기서 로우다운 30이라는 팀을 한 10여 년 이상 했고. 그 전성기는 서울에서 있으셨네요. 인천은 아니시고. 아, 그랬던 것 같네요. 여기는 그때 여기는 뭔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왜 기억이 뭐 어떻게 나냐면 야 너네들은 빨리 서울로 가라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. 왜 갔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하다 보니 글로 가서 했고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? 그건 아니었고 죄송합니다. 너무 단순해. 그 이유는 뭐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거? 네, 뭐 성공은 한 사람은 없겠지만 글쎄 서울로 갔다라기보다도 인천에서 그것도 활동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, 두 명씩 서울로 가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밴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컬씬이 점점 죽으면서 그렇게 돼서 각자 도생했던 네.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, 그러니까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그 서울에 이제 미팔군 무대가 있었지 않습니까? 아니요, 서울보다도 인천에 있었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서울 용산의 그런 뭐 미군 클럽이나 네. 이런 데보다도 어찌 보면은 그 최신 음악의 사조가 먼저 들어온 데가 이 인천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라이브 무대에 섰었던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영향받은 어떤 80-90년대의 그런 뮤지션들도 인천을 또 기반으로 해서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인천 음악이 어떤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면서 발전하게 된 계기랄지 뭐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 편할 것 같아요. 이제 락신이 처음에 생겨난 거는 팔군에서 영향을 받았던 뮤지션들은 사실 없어요. 네. 근데 당시에 85년, 6년 요 당시에 인천에서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그 메탈신이 이제 막 태동을 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어요. 이제 파고다 극장을 중심으로. 그래서 인천은 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 몇몇 그 뮤지션들이 우리 뭐 공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84년, 5년도에 해서 우리도 뭐 공연 같은 걸 해서 우리들만의 음악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시작할 수 있던 음악들이 락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락을 하자가 아니라 뭐 팔군의 영향을 받아서 뭐 미국의 서울의 뭐 파고다 극장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다 보니까 락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동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. 근데 지금 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. 그럼 왜 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? 뭔가 뭐 그래도 이제 어떤 빅밴드 재즈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뭐 다른 선택지들이 당장의 돈이 되는 뭐 당시의 성인가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성인가요? 여기는 그런 에이전시들이나 기획사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. 아 일단 인천에는 네. 네.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.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사실은 그 외부 음악들이 그런 장르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쪽이 그냥 쫓아온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.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락이 이렇게 있을 때다 보니까 당시에 초창기에 했던 밴드들이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아웃사이더스 제3세대 꿈이라는 밴드들이 아마 태동기 때 처음 시작을 했던 밴드들인데 락을 하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멤버들이 나는 레드제플린 음악이 좋은데 레드제플린 음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레드제플린 음악을 했던 거고 제3세대의 꿈 같은 경우는 락킹한 음악은 아니었어요. 약간 팝적인 음악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팝적인 음악을 했었고 나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런 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돼서 그렇고 이제 뭐 이쪽은 약간 레드 제프린적인 팝적인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86년도, 87년도 이렇게 이제 그 뭐 인천 씬에 합류를 하면서 뭐 우리는 뭐 디오든지 좀 더 이제 락킹한 그런 음악을 제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주다스 프리스트나 이런 음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이제 카피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이제 락 음악들이 들으면서 카피하고 공연하기에
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자기 특성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돼서 그게 락신이 하나 조금 조금씩 커졌던 거지. 우리 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듣고 따기에 좋아서. 내가 좋아했어. 네, 듣고 따기에는 네. 이거 뭐 어렵지 예. 않아요? 근데 막 영어로 다 써 있고. 아 근데 또 이제 영어로도 이제 한국말로. 네 한국말로 다 이렇게 한글로 네, 그래 그, Before the dawn I hear the whisper I love you 막 이렇게 그 뭐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한글로 써서 하는 거는 잘 안 했고 실제로 그 이제 뭐 악보가 있는 곡 아니면 카피를 해야 되는 곡이면 백판이 있어 백판이라고 아, 있어요 백판이 네. 있었군요. 백판이라고 이제 어둠의 경로를 그렇죠. 통해가지고서 이 발매되는 그런 음반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라이센스가 된 판 네.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판 시장이 배달이 쪽에 있었어요. 배달이 쪽에 있었고 네. 아직도 있어요. 아직도 있어. 아직도 있어. 서울은 저기 세운상가였는데. 아 예. 네, 저는 그렇죠. 그 세운상가에 그래도 그 백판 사러 다니던 마지막 세운 네. 얼마 지냈어요? 저는 그때 600원에 저는 그거보다 비쌌던 것 같은데 백판이 600원 네. 줄 라이센스가 1000 얼마였고 그 다음 라이센스가 2000원대였어요 아직도 그 형제 레코드 있다니까 지금 그 백판이? 아니 백판은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판? 저는 그래도 한 3000원은 아 그래요? 같은데. 근데 아 그러니까 그 이 백판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판을 하나 수입하면 그거 그냥. 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그렇죠. 그래가지고 아~ 이제 네네 캐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을 주입해서 이제 찍어내 한국에서 찍어낸 해적판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그런 색깔 네네네 그래서 이 레코드에서 이런 색깔이 나오나 신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정식 라이센스는 구하기 사실 힘들었어요 네네네. 왜냐면 그 라이센스 계약이 안 된 그런 음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백판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 백판 뒤에 보면 가사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아~ 그러면 이제 굳이 그렇게 되도 않는 거, 한글로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이제 가사가 좀 들어있는 거, 그거를 보고 하는 경우가 네. 있고 그 연주 파트들은 그거를 듣고 카피를 하죠. 네. 카피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드럼 치는 친구는 뭐 드럼 알 거 아니야. 드럼 니가 설명을 해줘. 카피요? 네. 아, 제가 어디에 카피했냐고? 그치 아, 카피. 저는 저기에서 했어요. AFK 녹음해갖고. 그러니까 토요일날 1시에서 그 사이에 AFK에서 그 DJ 이름이 케이스 케이슨이었어. 케이스 케이슨. 네. 그 DJ가 항상 그걸 해. 그럼 그날 일찍 들어가서 그걸 테이프로 녹음하는 거야. 이 테이프 녹음한 걸 갖고 이제 요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. 그게 뭐가 있었냐면 금강제에 가면 팝PM2라는 게 있어요. 팝PM2? 그게 뭐냐면 금강제에서 나오던 이런 이렇게 한 10장 되는 무슨 팜플렛 같은 거? 이건 뭐가 팜플렛은 아니고 안에 책자 같은 거? 이걸 그냥 무료로 나눠줬어. 그 안에 이렇게 펼쳐보면 가운데 빌보드 차트가 이렇게 있어. 1위부터 100위까지. 차트 같은 거. 이걸 갖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녹음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나중에.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이걸 녹음한 걸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음악을 할 때 이제 이걸 카피를 하게 된 거죠. 또 테이프로 듣고 이렇게. 카피, 따라 치는 네, 카피라는 거는 이제 적는 거. 채보. 채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밴드들이 야 우리 다음에 무슨 곡을 카피를 하자 그러면 그 음반을 듣고 그 음반에서 나오는 각 파트별로 그죠 예, 드럼이면 드럼 친 플레이를 각자 채보를 해서 하고 기타 치는 기타 파트는 그거 듣고 기타를 그대로 그거를 이제 따라 치고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각자 채보한 걸 바탕을 해서 합주실 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합을 맞춰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야 그거 거기 잘못됐다 야 그거 이상하지 않냐 뭐 해가서 이제 조율을 해서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데 이제 카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듣고서 체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형태로 그게 해적판들이 도움이 많이 됐죠 네. 하는 데 있어서 네. 두 분이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무래도 뭐 인천이 그래도 워낙 음악적으로 뭐 풍부했던 곳이다 보니 자연스럽게
그런 거에 대한 동경을 키우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?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6년? 고등학교 한 7, 8년? 계속 매니아였어요. 그 굉장히 혼자서 그냥 계속 그만 듣고 있다가 누군가가 20살 지나고였나? 저기 그 배달에 가면 첫 번째 공연 봤던 게 배달의 소극장이었나? 거기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어떤 팀인지 기억 안 나는데 헬로윈 공연이었어요. 아. 나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헬로윈 공연 하더라고. 그걸 처음 본 거야. 예. 그 나오면서 쟤들보단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쟤네들은 저거만 하지? 내가 알고 있는 놈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다음 팀 나왔는데 걔들도 또 별로야.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때. 누군지 저길 거예요. 누구예요? 누구? 실명 얘기하지 말고. 얘기하면 안 돼. 그게 내 생각에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많이 듣던 게 뭐 프린스, 마돈나도 있었고 이런 것들 팝 좋아했어. 브라이언 암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은 왜 이런 거 하지? 제가 메탈 잘 몰랐을 때, 락도 잘 몰랐을 때 나도 한번 해볼까? 그래서 학원 가게 된 거예요. 그게 시작. 네. 네. 만만하게 보였어요, 저는 사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86,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86년도에 결성을 했다고 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 이제 뭐 몇몇 친구들하고 뭐 쉬는 시간에 막 저 노래 부르고 막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놀고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가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한 3명, 나까지 한 3명 모여서 야 우리 이제 소풍해서 우리 장기자랑 나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명이 모여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아웃사이더스 한 그래서 교장 선생님 기타 칠 줄 알아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셋이서 뭐 기타 치면서 해서 저 자기 자랑 나서 1등을 했어요. 예, 그래서 저 상품으로 축구공을 받았어. 그리고 축구 잘 하다가 그 이제 한국 광성고등학교인데 거기 축제가 좀 재밌게 돼요. 당시에 고등학교 축제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당시에는 고등학교 축제들이 이 좀 약간 좀 재미가 있었어요. 세간의 학생들의 좀 이간에 좀 화제도 되고. 근데 밴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, 축제. 근데 그 쟤네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축제 무대에 올라가게 됐어요. 그래서 축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 그룹 사운드, 그때는 그룹 사운드라고. 그룹 사운드. 예, 그룹 사운드들은 언제부터 다른... 밴드입니까? 그룹 사운드. 예. 우리는 그룹 사운드는 아니었고 그룹 사운드는 이미 내정이 돼 있어서 축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트리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축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밴드들 그 그룹 사운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인기가 좋은 예, 작곡 타임이니까 이게 과연 자폭일지 자뻑일지 아, 근데 그 형님이 야 우리는 비너스를 했어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락킹하니까 니네 사하라 어떠냐 그래서 그거 비너스 다음에 뭐 이렇게 앞으로 디테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가 무슨 맥락이야 이게 그래서 비너스 그래서 하다못해 비너스